BTS 오피셜 아이디를 뺏은 중국 유튜브? 뭔 말이야, 이게? 아, 맞아. 이거 안 그래도 엄청 오더라고. 메일로. 핸들 기능이 추가된다고? 유튜브에서. 그냥 씹었는데, 유튜브에서 핸들이라는 신 기능을 도입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처럼, 골뱅이 영문자 숫자로 이루어진 아이디인데, 핸들을 설정하면 채널 주소도 핸들로 나오고,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골뱅이 넣어서 태그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각 채널마다 고유한 핸들을 갖기 때문에 기존에 누가 쓴 것과 중복해서 만들 수가 없는데, 선착순으로 핸들 지정 자격이 주어지고, 지금 도입 초창기라 아직 선점되지 않은 아이디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이게 BTS 언더바 오피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면은 중국 유튜브 같은데요. 구독자 3.73천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노려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구독자 3,000짜리 ASMR 채널이 BTS 오피셜이라는 아이디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탄 공개를 찾으려고 저 아이디로 입력한 팬들을 자기 채널로 들어오게 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실제로 방탄 트위터 공개 닉네임이 BTS 언더바 오피셜이거든요. 유튜브가 금지된 국가에서 유튜브 도둑질들. 그저 도둑국. 야, 얄밉긴 하네요. 휘발 새끼 바로 가서 비추 박아줄게. 건방진 새끼가 어디 지금 BTS를 뺏어가? 휘발 새끼가 이거 안 되겠다. BTS 뭐 최근에 뭐 군대 때문에 뭐 약간 좀 민심 안 좋고 그랬기도 했었어도 어쨌건 다 간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 신경 밝힌 또 인터뷰도 보고 그랬는데 이 개새끼 욕박아야겠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주소가 유튜브 언 이거 건방진놈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전은 뺏지 마라 진짜. BTS 아니요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이걸로 누가 들어와요 핸들 안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가지는데요? 이거 아니야? 여기 놓고 BTS 아 오프셜이라네 오피셜 이거 맞죠? 오피셜? 맞네, 씨발 새끼 이거. 뭐 하냐? 와, 필터 때문에 이거 보여? 옷 움직이는 거? 중국어 대한 사람의 아이디를 캡처해서 공안에 전달하겠습니다. 역겨운 새끼네. 윤태훈 만만세래. 바로 비추박아줄게. 아, 개새끼 이거. BTS를 왜 가져가노?
진짜 씨발 년 콜라 펀치로 턱 돌려버리고 싶네 년. 최근 몰라보게 달라진 황정음 근황. 에? 황정음 씨가 어딨어? 어딨어? 아유미 결혼식장이래, 아유미래. 오른쪽이 황정음이라고? 에? 어? 한잔할래 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전소민 씨 닮았네? 이미지 완전 달라졌는데? 구하라 느낌도 좀 나고 그지? 다른 연예인들은 얼굴 다 알겠는데 전혜빈 씨, 그 주얼리 저기 어 박정아 씨인가 그 옆엔 그 저 연예인 박민선 씨, 그 김규리 씨. 야 이 진짜 모르겠다. 리즈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진짜 못 알아보겠네. 나는 황정음 씨 이렇게 항상 좀 굉장히 좀 인기가도 막 그 막 가고 이럴 때 나는 희한하게 정이 안 가더라. 난 희한하게 정이 안 갔어. 왠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들 엄청 막 그 황정음 붐이 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자애들 막 띠드버거 사주세요 막 이랬을 때 난 희한하게 안 봐지더라고. 본전도 못 찾은 김씨 근황. 아 김씨 아저씨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죠? 이게 그때 그 사실 1박 2일 뭐 잘 나가고 막 하다가 라디오에서도 뭐 DJ로 활약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굉장히 좀 호감 예능캐였는데 불륜 때문에 그 당시 또 이제 또 불륜이 그때 불법이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쵸? 지금은 이제 불륜이 불법이 아니지만 유튜브에 또 그 영상 제 바람이 당신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나요? 이러면서 막 감정이 호소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나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 댓글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여자분들한테 엄청 까이더라고요. 지금 영상 사라진 것 같네요. 내 바람이 당신들에게 무슨 상처를 줬나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덤덤하게 아니 제가 바람 불륜을 한 게 무슨 상처를 줬냐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들에게 예? 제가 무슨 상처를 줬죠? 막 이렇게 했는데 난 나름대로 김씨 아저씨 그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살짝 가기도 했는데 사생활이니까 댓글 보니까 와 미쳤더라고.
욕 엄청 먹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씨 아저씨가 이거야 이거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김씨 내 이혼이 당신의 어디를 아프게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왜 무슨 권리로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세상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다. 왜 그렇게 남들 일에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려고 들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줬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내 이혼이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준 건가? 어디가 아픈 건데?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물론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김씨 아저씨는 여전히 음악 활동하고 있으나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으로 물어보더라. 요즘 왜 TV 안 나오냐고. 바람 피운 게 팩트가 아니라는데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해서 보기 싫댔나요? 누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이혼 발표하고 나서 열애설 난 사람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팩트지. 사실 이게 팩트지. 예?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이 바람 피고 이혼하고 이혼 발표하고 나서 열애설 난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맞죠? 이게 대중들의 입장인 것이죠.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건드렸겠죠. 정말 왜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냥 이혼만 한 상태였으면 네티즌들도 그렇게까지 냉대했을까 싶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 돌렸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실까요? 외도 맞아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열애설 났어요. 지 바람 핀 건 지 맘이고 내가 판단하는 건 내 맘대로 못하고. 맞지. 야 이 어초 사이트들도 굉장히 말들을 잘한다. 이게 그냥 뭐 색안경 끼고 볼 일이 아니네. 말씀들 잘하시네. 사람들이 바람 폈다고 해서 옛날 기사를 찾아봤는데 애초에 이혼 3년 전부터 김씨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대요. 아내분이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혼 요구 때 다른 사람 사귄 거라고. 저는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요구할 때부터 다른 사람 사귄 거라면은 어거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도치 않은 바람이 돼버린 거지. 이러면 좀 우리가 좀 다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지?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그 너랑 그만 살고 싶어. 내가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뭐 뭘 보낸다 그러죠? 부양 뭔료? 과태료? 내가 자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갈라쓰자. 아 양육비. 양육비는 내가 낼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갈라서자. 나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혼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안 돼 애들 크고 저기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 절대 이혼할 수 없어. 어? 우리 애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 이름 쓸 때 당신 이름 올라가 있고 내 이름 올라가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 내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 난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기사 다 찾아봤대잖아. 보면 기겁하겠네. 47살에 25살 미만 여자애들 만나면서 25살 넘으면 다 쳐버리는데 키우키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글만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바람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나치게 남의 사생활에 일을 쉽게 판단하고 간섭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이런 그런 현대인들을 잘 꼬집은 것 같은데, 바람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 연예인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고 그를 소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저 사람의 삶을 판단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 야, 촌철살인인데 진짜? 이 말도 맞는 말 같지 않아?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김씨 아저씨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바람이 내 이혼이 당신에게 뭘 그렇게 아프게 했냐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지금 이혼하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잘 살고 있는데 어? 왜 그렇게 남들 일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려고 할까요? 하면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무슨 권리로.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이제 사람들의 심경은 아마 댓글에 그때 완전 온갖 쌍욕이 다 들어갔었거든. 그리고 영상을 결국은 내린 것 같아.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팔짱 끼면서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라는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 자세를 좀 거치 않고 이렇게 양팔 딱 모으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더 옳지 않았을까? 일단은 뭐 사실은 3년 전부터 이제 전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혼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부양의 책임은 여전히 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기사를 접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뭐 상처를 받으시거나 놀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뭔가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도 이제 김 씨도 이해가 가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딱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 야 이 쉬발람들아, 내 바람이 니들한테 뭔 피해를 줬는데 이 개새끼들아? 어? 그냥 니들 인생 잘 살아 이 병신 새끼들아. 어? 난 나대로 잘 살고 예술활동 잘하고 있으니까 이 버러지 같은 개돼지 새끼들아. 어? 그 씨발 남의 일에 왈가왈부 그만하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냥 나가 뒤져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좆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모습이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런 게 아닌가? 에?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이 봐도 근데 뭐 아무튼 뭐 이번 이태원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경찰들이 걸어서 출동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씨 이태원 참사 목격담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했었나봐 어디 가서. 근데 댓글이 민심이 너무 안 좋다는 거지. 아니 경찰 욕하실 시간은 있으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도와줄 생각은 못 하셨군요. 지가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경찰 탓 남 탓 미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걸었으면 김씨 본인이라도 뛰어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은 그럴 용기 놓고 방송에 나와서 경찰 욕은 하고 싶고 못났다. 근데 저 댓글 쓴 사람들도
성관계를 거절한 와이프, 그로 인해서 생활비를 끄는 남편,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관계를 거절했더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본인 기분을 상하게 했고 무엇보다 가장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둘은 13년 차로 재혼 13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살면서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거는 밑밥 가는 거 아니에요? A와 B가 사는데 둘은 부부지간인데 뭐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살지 말았어야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깔고 간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걸로 봐야죠. 예. 무튼 올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제가 성관계를 거절한 것이 큰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종종 생활비를 안 주는 일이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올 3월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닌데 이런저런 핑계로 제 탓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만으로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로 구성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이 부분이 너무 웃긴 것 같아. 난 이 법이라는 게 법적으로 남자가 성욕을 풀고 싶은데 와이프가 해주질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긴 하네요. 생각해봐요. 둘은 부부 사이에요. 와이프가 거부해요. 남자가 왜 안 해주는 거야? 내 마음이야. 싫어. 이래버리면은 그럼 난 어디서 가서 풀지? 네가 안 해준다 그랬다? 나 딴 데서 푼다? 딴 데서 풀었어요. 바람 폈네? 이혼해. 이 이혼 위자료는 당신이 준비해. 이렇게 해서 남자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최소한의 법인 것 같아, 이게. 그죠? 최소한의 법인 것 같아, 이게. 법적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부부간의 성적 의무,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는 게 맞긴 하네요. 안 해주면 어떻게 풀어요? 그죠? 이혼 사유가 맞는 거지. 둘 다 잘못이 있다. 남자만 풀 수 있는 문제래요. 여자들은 절대 풀 수 없다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봅시다. 이 파란색 남자가 있고 보라색 남자가 있고 초록색 남자가 있어요. 어라? 초록색 남자는 소변기 칸에서 지금 소변을 누고 있어요. 자, 파란색 남자가 몇 번 소변기로 갔길래 보라색 남자는 당황했을까? 근데 3번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지? 왜냐면은 파란색 남자가 4번이나 2번으로 갔다 치면은 보라색 남자는 4번으로 가면 되거든. 2번으로 갔다 치면은 4번으로 가고
또 이 파란색 남자가 2번으로 가게 되면은 4번, 그리고 4번으로 가게 되면 2번 이렇게 가면 되는데 3번으로 가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 초록색 남자 옆에서 오줌 싸기도 애매하고, 이 남자 이 파란색 남자 옆에 이제 4번이나 2번에 싸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남자 3번으로 갔겠지.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글쎄 당황스럽진 않는데. 아, 에이 노잼. 존나 재밌네. 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바이크 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까 방송 오프닝 때 누가 광우 닉네임 쓰던 어떤 놈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 슈퍼커브 한 대 뽑았는데 단독방 비번 알려달라고. 그 슈퍼커브가 이거거든요. 슈퍼커브 많이 보셨죠? 뭔지는 아시죠? 슈퍼커브 정도는 알겠지. 아무리 바알못이라도. 에? 요거, 요거 많이 봤죠? 패션바이크가 이쁘기도 해가지고 인싸들이 또 많이 타고들 다녀요. 출퇴근길에도 또 유용하기도 하고, 시내에선 이만한 게 없거든요. 예. 이거 길에서 한 번씩은 봤죠? 아무튼. 근데 와, 그 와중에 핸드폰 지켰어. 뭔 상황이냐면, 와, 이로 그대로 가네. 살인자죠, 살인자. 그죠? 예. 살인미수 혐의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살인미수 아니에요? 이래서 보호장구도 중요하고 한 거겠지만, 저렇게 확 밀고 들어간 거지. 안 다쳤어요. 그래도 뭐 팔꿈치랑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고 뭔가 가장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사람이 이렇게 의사분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온 거예요. 응급실로.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라. 뭐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티셔츠라든지 뭐 이런 거 입고 그냥 쭉 슬립을 했는데 이대로 슬립을 한 거죠. 예. 옆으로 굴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쭉 이대로 슬립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갈린 거예요. 안에 내장이 다 보여요. 예.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고 펌핑하고 있고 여기 이제 막 숨 쉴 때마다 내장들이 이게 움직이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메꾸냐? 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과다 출혈로 그러다가 이제 쇼크사로 죽게 되는 거죠.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목격을 하니까 바이크를 타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덮어줄 게 없으니까. 피부이식도 힘들고. 그래서 안전장구를 해야 된다. 안전장비를. 예. 그 일전에 그 억울하다고 한문철 TV에다가 그 영상 제보했던 팔 하나 잘리신 그 운전자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트레이닝 바지 입고 그러고 바이크 타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센 속도로 박아가지고 슬립 났는데 마지막에 영상에 보니까는 피가 주르륵 아스팔트를 이제 흐르고 있고 바지는 벗겨져갖고 구멍이 다 나오고 그러고 있고 엉덩이 엄청 갈렸을 거예요 아마.
그나마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간 게 다행이지. 진짜 위험하고 그런 거죠. 저도 바이크 타지만. 그래서 안전장비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풀페이스를 안 쓰죠. 이렇게 턱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로 담배 안 쓴 거 이렇게 운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슬림 나가지고 얼굴 받으면 이제 턱 다 갈리죠. 얼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안전장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바이크도 좀 큰 거 타는 게 좋긴 해요. 사실은 눈에 잘 띄거든요. 예, 잘 안 들어와. 안 타는 게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미 나는 그 뽕맛을 봤기 때문에 예, 접을 수가 없는 거고, 죽기 전까지는 아마 안 접을 듯. 이건 하, 근데 호텔 일식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군만두를 3만원에 팔고 있네. 멘보샤 삼선짜장 27,000원, 탕수육 65,000원, 북경오리 165,000원, 삼선짬뽕 32,000원.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호텔에서는 원래 워낙 다 비싸고 그러니까. 예. 호텔이니까. 이거 존나 할 게 없네. 이루다한테 장난이라도 이거 전술핵 썼네요. 인싸들이 환장한다는 웨이팅 김밥. 이게 뭐노? 소금 김밥이래요. 소금, 김, 밥, 참기름 끝. 3,000원짜리 소금 김밥. 비주얼은 그냥 아침에 엄마가 입에 넣어주던 그 김밥인데 맛은 그 맛이 아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신기해했다고. 연두 들어가서 그래. 씨발. 아니 그냥 김밥도 3,000원에 파는데 왜 이거를 3,000원이나 주고 먹는 건지 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좀 더러운 소식인데요. 술집 안에서 침대랑 샤워실을 놓은 그런 술집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그동안 2,000명 정도가, 2,000여 명이 그 안에서 마구잡이, 예, 뭐, 스와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 지켜오도록 만든 그 테페 업소인데요. SNS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관전하는 손님한테 술도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명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간다고. 일반 음식집처럼 영업하고 있지만 거기 또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회원이 2,000명이고 논현동에 클럽처럼 생긴 뭐 그런 아니구나. 이건 다른 거고. 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가는 곳이고 이렇게 뭐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대요. 참. 어지러지러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둘이 어? 와이프가 갑자기 뭐 등산 관심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면서 어? 뭐 그런 동호회라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난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하나는 등산. 예. 그리고 하나는 골프.
바이크는 위험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예. 수염 덥수로 가고 배 뚝 나오고, 예? 그런 아저씨들이 땀내 펄펄 뿜기면서 그 시커먼 남정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바이크인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열화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예. 바이크 동호회는 열화가 없기 때문에 여자랑 마주할 일이 더 없어져요. 예. 여자 없는 놈들이 또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 팩트야. 와이프 있고 여자친구 있고 하는 사람이 바이크 뭐 동호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할 기가 쉽지 않지. 예. 아니면 둘이 같이 즐기든가. 야,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이 누리꾼이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에 사는데 재작년에 2월 말쯤에 이사 온 중대형 중형견이죠? 백구는 그죠? 백구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윗집에서 청소기 먼지통을 아래층으로 비우고 온갖 옷, 걸레, 신발들을 난간으로 털어가지고 아래층에 개털들이 쌓이고 먼지들이 쌓이고 있어서 바로 아랫집인 저희 집 난간과 복도에 제일 많이 쌓이고 바람 불면 온 복도를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터는 장면을 찍은 거죠. 증거물이고요. 관리실에 개털 사진 보여주면서 민원 넣으면서 관리실에서 윗집 아주머니한테 전화했더니 관리비 내는데 왜 안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턴다. 왜 나만 잡냐? 보통 이 씨발년들이 하는 그 적반하장의 멘트거든요. 에? 왜 남은 안 잡냐? 어? 남이 하길래 나도 했다. 근데 왜 나만 잡냐? 이거거든요. 무단횡단 다 같이 해가지고 여러 명이 했는데 전마들은 안 잡고 왜 나만 잡혔냐? 논점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관리비를 내는데 왜 안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턴다.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졌네. 예. 결국 관리실 가서 소란을 피우게 되고 제가 민원 넣었다고 저희 집에 내려와서 온라인 수업하는 초등학생 아이와 둘이 있는데 문 따! 소리 지르고 할 일 없어서 민원 넣었어? 어? 아주 나와봐! 아가리를 찢어버리라니까! 어? 현관문 두드리고 저는 놀란 아이 달래느라 어휴 애기야 애기야 있어봐 누구시죠? 윗집에 샀어! 죄송한데 지금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관리소에 민원을 넣어도 관리소에서는 저 윗집과 통화하면 대화 불능이고 언성이 높아지니 관리소 함소에서도 포기를 했다. 구청에 가서 자문을 구해도 관리소에 말하라고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안 되니 관리실에 말하라고. 관리실도 이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야, 진짜 이 글 쓴 이분 정말 사면초가에 갇혔네요. 진짜 저런 족같은 성격의 이웃 주민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러니까 살인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층간소음 단순한 소음 때문이 아니라 지속되고 반성이 없고 적반하장이며 답답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멍멍이들 한 마리씩 그리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인 충동을 올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별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죽어요. 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관리실 입장도 이해는 된다고 소리 지르고 소환을 피우니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는지 개털 터는 행위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고. 저 아줌마는 내가 민원 넣은 게 미워서 더 턴다고 하더군요. 그 집 딸은 개털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미의 그 딸이네요.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개털 가지고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딸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또 까고 보면은 중딩이나 고딩일 것처럼 얘기하잖아. 유전자 검사해보세요! 했다는 거는. 근데 놀랍게도 나이가 스무 살이 넘었어. 근데 이런 지능으로 따지고 드는 거지.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자기네 개털 아니라고. 저희 집 아이가 개털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도 내 알 바 아니다. 대충 살아 라고 하면서 아래층 복도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하루 종일 수시로 털어댄다고. 와,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글 쓴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이시고 아기가 있고 근데 남편 입장이었으면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이 복도식 아파트가 이런 점이 안 좋군요. 와, 시발년. 아무도 윗집에 대응을 안 하니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듯 권리인 양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가치체계 자체가 내가 더 위층에 사니까 내가 너보다 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뇌 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실에 공고문이라도 붙여달라고 계속 욕을 했고 이번에 생긴 주민 단톡방에도 이런 사실들을 공유했는데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제시와 단톡방과 쓰레기 주민들도 알게 되고 관리사무실에서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투척 금지 안내문을 붙였는데 하루 만에 무단으로 제거가 되었고 재물손괴죄 형사처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실에 찾아온 윗집 딸이 게시물을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 시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고지 안 했기 때문에 손괴죄 성립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긍을 했는데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나쁘다고 몰아세우지 말고 달라질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래서 층간소음위원회에서 민원에 따른 조정업무차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드디어 민원이 들어오니까 청소기 먼지 통 털지 말고 이불 털지 말라고 했다고. 아주머니는 딸에게 전화했고 그 딸은 밖에서 엄마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그 딸은 아무 말도 안 되는 하소연으로 인하여 조정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진짜 대단한 모녀다. 밤 10시가 다 돼서 온 집안 바닥을 망치로 두드리더군요. 분노의 망치질. 여러 세대의 민원으로 경비실에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두들기더군요.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리고 또 방송을 했고요. 집에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일부러 뛰어다니기도 하고 저희 집 천장이 불안합니다. 이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의적인 행동들인데 해결책이 없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저 인간들 혼 좀 내주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필히 이 글쓴 이분은 진짜 인성 인품이 고우시네. 저 같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진짜로. 예, 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뭐하지만 악마를 보았다에 화장실 문 열었을 때 바로 그 곤봉으로 세리면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움짤을 예, 그 움짤이 연상이 되네요. 네, 그 알지. 모자 쓰고 있다가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야. 복도식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 도라이는 저렴한 집값에 저렴한 도덕성을 가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저러나 몰라. 진짜 심각하네.